어제까지 꽃이 없었거든?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렇게 꽃이 다 활짝 폈다. 와, 이쁘지? 봐봐. 와. 또 오늘도 또 꽃이 꽈. 형님은 어떤 원래 본업이 정원사고 저 가수가 취미 활동으로 오는 거지? 아, 꽃 이게 취미지. 아니, 취미가 취미다워야지 해야지 맨날 일기만 돌아맹 아무 일도 안 하고 낭 호르바닥 꽃 호르바닥 노래 어떤 맨들긴 맨들함수가. 내가 요즘 너무 꽃 작업만 했나? 아니, 노래를 하는 사람이 노래를 만들어야지. 예, 우리 지금 이제 신곡 나오기를 얼마나 기다리면 어떡하게. 형님 팬도 팬이지만은 나가 지금 형님 노래 기다려기는 이때까지 그치를 응원해신디 맨날 이치로 꽃에만 돌아매정이네. 나 너무 소홀했나 보다. 했나 보다가 아니고 소홀했었다게. 이건 적당히 하고 저 노래 조금 신경 써기네. 해줍서게. 그거 나 요 마을에 나갔다 온구나. 오늘 뭐 마을 촬영 왔다는 뒤에 걔도 청년회장인데 강의네. 어떤 건지 그냥 좀 보고 음료수도 하나씩 해동 돌려동 와서 좀 하시. 물론 아, 형 이거 끝나건 이따 보면 없어 형님도. 그래. 예. 알았어. 난 먼저 가볼게. 어이. 예. 이따 갈게. 예. 그 꽃 적당히 행. 노래 합성이 아이고 참 진짜. 알았어. 경보 말에 일리가 있긴 있어. 요즘에 내가 곡 작업한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 그럼 작업하고 올게. 아, 작업 좀 해볼까? 자, 이번 시간은 국어 시간, 영어 시간, 재미있는 힙합 시간. 힙합을 많이 알고 말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 잔치 시간. 맨날 똑같은 생활을 하니까 새로운 주제가 안 나오는 것 같아. 아, 정말. 아, 진짜. 아, 진짜 미치겠다. 아, 머리나 식히고 와야겠다. 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 와, 동네 한 바퀴 돌면서 바람이나 쐬야겠다. 나는 그때 음악하면 비디오 찍으려고 했어. 대단하다. 잠시만요. 저 지금 촬영 중인데. 아, 조금 저쪽 가서 조금.
제가 좀 목소리가 크긴 한데 그냥 조용, 가만히 조용히 있을게. 아, 그래도 조금 카메라에 걸려가지고 조금만 한 열발 정도 좀 더 떨어지실까요? 아, 예, 예. 예. 아니, 저희 팬들인 것 같은데 그냥 구경하게 내려주세요. 예. 그래요, 여기 뭐 여기 촌 구석에서 이렇게 또 고급진 이런 뮤직비디오를 또 언제 보겠어? 언제 연예인 보겠어? 촌 동네? 촌놈이래니까 촌놈. 우리가 촌놈이라고 그러면? 형님, 경구야, 쟤들이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이해하세요. 어? 어, 현배형 아니야? 현배형 맞는데? 현배형! 수염이랑 마른 거 보니까? 맞는데? 아, 근데, 어, 형! 동생들. 여기 형 여기 계시니까 완전 그냥 시골 분이시네. 현지, 완전 현지가 다 되셨네, 형이. 아, 그러니까요. 완전 그래. 시골 사람이네. 네. 여기서 살아라. 아, 근데 죄송한데 저희 뮤직비디오는 일단 찍어야 되니까. 찍어. 이따 할게. 아니 말끝마다 막 촌이니 뭐 시골이니 걔는 겨우나 뭐 뮤직비디오라는데 별거 있지도 않은 게 많은. 야, 우리가 찍어도 저보다 나 시켜 진짜. 그거는 뭐 영이 그래 거들락거들락 하는 걸 보죠. 노래들에 나 인치광 먼저 들었는데 현배형 노래가 활라졌다 활라. 맞아. 아, 잠깐, 네? 잠시만요. 뭐라고요? 아, 그렇게 그러면 자신 있으시면은 쇼미더 소감수다 이번에 저희 한번 나가는데 같이 나오시던가. 그러면. 네. 아, 쇼미더 소감수다. 쇼미더 뭐 소감. 해지 뭐 그거 뭐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어. 아, 해보면 될 거 아니야. 참나. 아이고. 아, 감독님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촬영 못할 것 같으니까 다른 데 가서 촬영하시죠. 네, 네 그러시죠. 그러시죠. 네. 이따 뵐게요 형님. 형 이따 뵙겠습니다. 예. 연락할게. 뭐, 네. 아, 우리가 시끄러우면 뭐 터키 내는 것 같아. 개매. 야, 진짜 저 진짜 싸가지 없다. 예. 아니 그걸 우리 뭐 촌사람이는 무시하는 거랑 뭐라. 아니 우리가 못할 건 뭐 있을까 또. 그거는. 예. 현배 형이 있겠다. 야, 한번 해볼까? 아니야, 그거 되게 어려운 프로그램이야, 프로그램이. 아이, 그런 걱정 말하기. 옛날부터 경보고 나가고 뭉치면 지금까지 안 됐겨서. 뭐한테 때 옛날부터 우리 공골대회도 다 우리가 뒤틀었잖아. 그러면 형님, 이번엔 형님이 같이 나옵소. 그러면 무조건 우리가 1등합니다. 아이, 안 돼. 됩니다, 걔. 아이, 아무튼 나오는 걸로 해, 형. 안 돼. 됩니다, 걔. 한번 해보자, 걔. 어찌됐건 형 하는 거 보다 해. 예. 나 그럼 알아주실 거다 해. 예. 하는 걸로 해. 예. 하는 걸로. 아니야. 그냥 하는 걸로. 어. 이제 오늘 이거 찍는 게 2차전 붙는 거보단 더 힘든 거라. 거기 나 가슴 막 탕탕 찡네 벌써. 아 지금. 시작도 안 했으니 잘 없어 해. 자 이제 키프다 해. 자, 앞에 잘 보고 해. 키고 키고 현 자 펴진 거 어 알았어. 앞에 거 이제 편집할 거네. 어 자 인사부터 해.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상가리의 자존심 상가리의 브레인 브라더 자칭 가수 부경보 강창보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한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지? 예! 하나, 둘, 셋, 넷! 현배 따라 리듬에 맞춰다 골갱이 들러 현배 따라 골갱이 들러 나 감지를 뽑아 짠! 여기까지! 더 듣고 싶으면 저희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히든카드가 있습니다. 저희 말고 제3의 멤버가 있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뽑아주세요. 뽑아주세요. 아, 후배들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좀 내가 너무 요즘 안일하게 살았던 것 같아. 아, 곡 작업이라도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 가사라도 좀 써야겠다. 아. 어? 전화 왔네? 예, 여보세요? 네? 네네. 아, 제가 이현배인데요. 네. 네? 쇼미더 소감수다라고요? 제가 1차 합격을 했다고요? 아, 그럴 리가.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네. 어, 무슨 일이야? 신청한 적도 없는데. 자,
이거 MBC 소감수다가 재미나긴 재미난 거라 저거. 이야. 저 사람 막 형 완전 닮아서 해. 그러니까. 형님. 형님. 설마 혹시 네. 내 이름으로 네. 쇼미더 소감수다에 신청한 거 아니지? 아 뭔가 착오가 있을 거야. 그래서 나한테 전화 온 거겠지? 에? 전화 한 마시? 어. 그럼 1차 합격? 합격한 거 야, 합격됐네. 이야. 아, 야. 그럼 신청한 거 맞아? 예. 우리 아이가 신청했지. 아, 근데 그거 신청할 때 노래도 넣어야 되는데? 아, 그나 형 컴퓨터에서 형 그 전에 그 했던 거. 어. 골갱이 좀 그거. 어. 일부분만 부르고 편집해기는 올려주마 씨. 아, 정말? 아, 어. 이게 됐구나. 아, 그거 우리 집사람이 작사 작곡 그 형의 노래가 엄브라이 좋았잖아. 이야, 근데 그게 대부분째 냄죠 이거. 아, 잠깐만. 네. 형 무작 용심나수가? 뭐 야, 경막 저 용심나면니? 경은 하지 말게게. 현배가 이치로 용심날 정도면 그건 게 우리 하지 말까? 에, 아니에요, 형님. 기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열심히 해갖고 제대로 한번 실력을 보여주죠. 그럼 해도 될까? 네네, 우리 같이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쨔! 한번 해보자고. 어, 자, 형 우리 또 화이팅 한번 해야지. 어, 창모! 현배! 경모! 크로스! 자, 이제 기왕 하는 거 창피당하면 안 되잖아. 네. 그러니까 어. 좀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난 좀 걱정이 있었네. 응. 아, 난 옛날부터 좀 이런 힙합에 좀 강한데. 아, 형님이 조금 문제인데. 배화주당 형님 심장 터져볼 수도 있어, 마시. 야, 그런 말 걷지 마라. 나는 하면 고른 대로 다 하는 거. 아니, 거리처만 줘봐. 난 네. 그대로 난 뭐 잘 할 수가 있어. 자, 그럼 창부 형님부터 한번 해보시죠. 시작! 쌍보 따라 리듬에 맞춰 골갱이 들러불어 쫙쫙. 아니 혹시 그거 들어보셨어요? 그 단어? 박치라고? 박치? 예. 야 야인이 험 이서부터 나갔구나 나갔구나. 자 잘 들읍자 너 해봐봐. 자 정보해봐. 시작! 쌍보 따라 리듬에 맞춰 다 골갱이 들러 쌍보 따라 골갱이 들렁 다 검지를 뽑아. 나도 이만추는 회신디. 쌍보 따라 리듬에 맞춰 골갱이 들런 짠짠. 형님 혹시 그 단어 들어보셨어요? 뭐? 음치라고? 아까 박치에 이제 음치에. 잠깐만. 넌 노래만 말 걸으면 나신디 막 올라타진 하더라고. 아, 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 형님 그러면 입만 뻥끗 립싱크라고 아, 하시죠. 아 그거 좋다 그거 좋다. 아가 입만 아웃아웃하라고. 네네. 시작. 쌍보 따라 리듬에 맞췄다 골갱이 들러 쌍보 따라 골갱이 들러 다 검지를 뽑아. 와 좋은데요? 아 됐다 됐다. 아 영음 대 큰 게. 어. 영어 형 하면 네. 상금은 갈릴 수 있는 거지. 네. 아 그럼요 형님. 아 그러면 좋아. 상금 갈른 데는 다 무슨 뭐. 아. 지금부터 쇼미더 소감수다 2차 경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MC 자리라고 하고요. 저는 MC 무례라고 합니다. 네. 멋진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오래된 친구 PJ 트랙 하나밖에 없는 친구 진실한 마음 하나로 8586 아유 아, 잘 지냈어? 네, 여기 형, 웬일이세요? 나 참가하러 왔지. 여기 어. 참가 이번에 하시는 거예요? 아, 원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우리 동생이 네. 참가 신청을 나무르게 했더라고. 아, 그럼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팀으로? 어. 아, 근데 너네도 여기 참가하러 온 거야? 너희는 뭐 굳이 여기 참가 안 해도 되지 않아?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방송에 또 얼굴 비춰줘야 또 이심우리도 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뭐 너네는 워낙 잘하니까. 아, 아닙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근데 순서 거의 되지 않았나? 왜 안 오세요? 그 형 동생분들 왜 안 오세요? 어디? 그러게? 뭐 왜 안 오세요? 어, 저기 온다. 어. 아, 형 왔어? 어, hey, man. 형님 오셨어요? 네. 아, 예. 이거 무슨
밀어버려요? 네? 옷 이런 건 또 어디서 구하셨대? 아, 선글라스도 그러고 옛날 스타일이네. 아니 뭐 그래도 보기 좋네요. 뭐. 합격하셔가지고 이제 3차에서 뵈야죠. 우리 연습 많이 했어. 아, 너네도 조심해야 될 거야. 아, 이따 3차에서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 네. 합격하세요. 다음 팀은요. 네. 8586 팀이 준비하겠습니다. 8586 팀. 파이팅 파이팅. 아니 얼마나 잘하는 게 보게. 아니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우리가 연습한 대로만 하자. 아, 그거 덩이야. 네, 그럼 이번 순서 8586 팀의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 처음 보고 느껴졌어. 다른 애들과는 조금 달라. 머릿결부터 beautiful 눈코 섹시한 입가에 보도개까지 대충 입고 나와도 돼. 너만 있으면 난 I don't care. That's why oh, that's why oh. 자마자 눈앞에 아른거려. 경기가 잘했죠. 진짜 가로수길을 너와 내가 걸어갈 때 모든 남자들이 너만 모두 다 쳐다볼 때 내 어깨는 으쓱 남자라면 다 유나. 무사 무사 어? 아무튼 괜찮으지? 어, 알아서 알아서 그, 떨지 말라. 타이런 레깅스 이리 so sexy. 가끔은 마이클 조던 게어 위에 팔짱 끼고 함께 어디로 가던 말던 난 상관하네. 내 가서 위 Thank you Korea. 빛이 나는 무대 위가 내 자리.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바로 세 번째 팀의 공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팀 현배와 쌍보 나와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혹시 선배님이... 네. 아, 네, 그러면 먼저 소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아름다운 상가리에서 살고 있는 이현배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가리 지킴이, 상가리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 강창보 인사드리겠습니다. 하! 자, 경보. 자, 경보야. 경보야. 경보야! 아니야. 아니야, 내버려. 나가 오는 거 그래. 야, 경보야. 아이고, 이거 이 노릇을 어떻. 야, 경보야. 야, 괜찮으냐? 어? 어? 야, 이거 일구 불러? 이거 병원에 가서 될 거 아니야? 아이고, 무슨 병원 말을 꼬게. 아, 나 때문에 이거 오랫동안 연습해주신 뒤 헤매지도 못한 끝나고 창고에 경배 미안하다 해. 아이, 그런 생각 말라게. 아, 그러니까 이만하길 다행이죠, 형님. 또 많이 긴장했구나. 아, 진짜 너무 긴장해가지고 하늘이 노랑해지고 약간 진짜 죽는 줄 알으면서 그냥 쓰러질 때. 근데 쓰러져도 지금 생각해보면 형님 나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형이 진짜 미안해가지고 나 진짜 고개도 못 들려가지고 진짜. 정부 형, 정부 형 미안하다. 말라게. 연습이라도 촉촉했으면 부를까. 울지 말라게. 꽉지 울어졌잖아 얘. 아이고 진짜. 소감수다 파이널 라운드 지금 단 두 팀만이 남아 있는데요. 과연 우승자는 어떤 팀이 될지. 이번 우승자에게는 이 재란상과 부상으로는 농산물 상품권과 제주 MBC 라디오 게스트 출연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야 현배야, 저 우리 나갔던 저 프로그램 아니? 네, 오늘 결승, 오늘 우승자 결정되나 봐요 형님. 야 현배야, 허공 아쉽지 저기. 그런 거 없어요 형님. 네. 그래도 우리 셋이 응. 좋은 추억 만들었잖아 형님. 그걸로 됐지 뭐. 경보. 야. 아이고 형님. 아. 괜찮아. 네. 아 형님들 덕분에 아무튼 저야 뭐 이제 좀 정신 좀 철려 점신데. 아 무사 난 평상시에도 막 떨고 이런 거 없었는데 그날 따라
아, 막 긴장을 너무 해버리신가. 아, 이 새끼. 아무튼 형님 죄송합니다. 아, 이 새끼 대생 뭐 그만해. 때문에. 아니야, 아니야. 형아, 아무튼 이거 보자 우리. 오늘 이거. 우리 나갔던 프로그램 예. 있잖아. 그거 하는 거야 지금. 예? 결승. 벌써 결승 맞지? 이제 발표할 거래. 이제 발표인데 발표한다. 자, 이번 쇼미더 소감수다의 우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우승자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우승자는 바로 파란발령입니다. 와! 예! 와! 야! 잘했다. 야! 자네가 우승했네. 저 싸가진가 바가진가 어신 자네 아니 저거? 아 형님 그래도 쟤는 우락부락하게 생겼어도 응. 알고 보면 되게 착한 애들이에요. 아 잘 됐다. 저 소감 발표.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이 영광을 돌리겠지만 일단 저희가 가장 첫 번째로 돌리고 싶은 분은 우리 현배 형님. 아 저희가 진짜 힘들 때 또 그리고 어려울 때 저희가 그때 형님 음악 들으면서 많이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고요. 저희의 또 롤모델이십니다 형님. 영원한 저희의 레전드로 계속 좋은 음악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형님. 형님은 저희의 레전드입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야 현배야. 그래도 야 자네가 느신디 뭐 레전드인 거 남죠? 아이고 나 참 야 뭐야 바람수가 아니야 아 울지 마 형 울면 나도 또 눈물 나네 형 울지 말라고 진짜 너네 우나 나도 거짓 울어줬잖아 이래 웬일이야? 아, 형 찾는다고 진짜 고생했어요, 저기. 아, 정말? 아무튼 나 봤어. 아. 우승 축하해, 8586. 아. 형님 덕분이죠. 아, 멋있더라. 뭐 내 덕분이야. 니들이 실력 있어서 우승한 거지. 아, 저희 근데 진짜 방송에서 한 말은 진심이었어, 진짜. 네. 근데 네. 소감 그거 아, 안 그래도 너네 때문에 나 울컥했잖아. 아, 근데 저희가 그 다름이 아니고 여기 온 이유는 또 저희가 그 드릴 게 있어가지고 우승하고서 이거 받은 건데 형님 너무 감사드려가지고 이거 좀 드시고 살 좀 찌시라고 저희가 이걸 드리러 왔습니다 형님. 네. 아 정말? 아 그거 저희... 내가 어떻게 받아? 아니야 저희가 우승한 거는 다 형님 덕이라고 생각해서 형님. 이렇게 받아주세요. 아 아니야 지금. 아 이거 어떻게 받아? 아니야. 아 이거. 아 형. 아이고 참. 아이 아니다. 아니야. 아 못 아 못 받아. 형 거예요 이거. 아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니 내가 어떻게 받아? 아 형님 먼저. 아 이게 너네가. 아이고. 아이고 이 어른들은 아이고 예, 저 일등이 되는 멍에 아이고 예 축하합니다 싸가지 없는 분들 아예 저희가 왜 그러세요 저희가 컨셉이 방송 컨셉이 그런 거고 저희가 원래 싸가지 없는 애들 아 흥행 촌놈들의 놀립대가 방송국 때문에 시킨 거예요 그 어떻게 촌놈들만 사는 집에 없대가 다음이 아니고 저희가 우승해가지고 상금을 형님한테 드리려고 오 이걸 져준다고 그래갖고 형님 오 이거 어떻게 받아 제가 아예 형 아유, 아니 형이 또 왜 그러세요? 아니 그 경험은 이건 나가 거짓말 대주기 이거 우리 형님이 받아도 될 것과 예, 그러세요 네. 아 진짜로 마시? 네 예. 야 이거 사람들 막 좋은 사람들이네 싸가지 없는 사람이 아닌 게 맛이 이거 뭐라니 형 우리 김이 이걸로 고기 먹게 김이 예 그러세요 같이 드세요 예 아 근데 아무튼 아 이윤에 어떻게 갑냐? 나중에 꼭 갚을게. 고마워. 무슨요? 고마워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원래 솔직히 오늘 온 거는 저희가 이 상금도 상금인데 저희가 이번에 그 제주 MBC 방송 촬영하러 갔는데 거기서 소감수다 로봇송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형이 함께 해주셨으면 해서. 아 정말? 예. 아 내가? 아니 형 저희 같이 하면 형 무조건 대박이죠 형님. 근데 재밌긴 할 것 같은데. 아 그럼요 형님. 예. 아 잠깐. 형. 무조건 해야지 이거는 그런 거 잘하잖아 로고송 같은 거 해 같이 해요 무조건 없어 형이 아 그럴까 근데
이분들이 네. 나 이번에 쇼미더 소감수다 할 때 네. 같이 이렇게 셋이 연습했거든. 네. 아. 그래갖고 아. 이번에 로고송 하는 것도 우리 다 같이 하면 안 될까? 아 재밌겠는데요, 네. 진짜? 뭐 같이 해보려고 네. 뭐. 예. 그동안 우리 삼형제 어쩌나 예. 이제 제대로 이제 독수리 독수리 오형제. 독수리 오형제. 재민. 우리가 여기서 영할 게 아니라 응. 이걸로 응. 한 괴기 먹으면 독수리 오형제 단합을 한번 해봅니다. 아, 좋아. 아, 좋아. 아, 야, 먹으러 가자 형님. 가게. 네, 가자. 가자. 아이고. 아이고. 이 사람이 거북서 나가 막 좋은 사람이라니까 저범서. 형은 막 나쁜 사람이래 계속 얘기해도 걔는 친한 지럽게 누가 원래 딱 보기도 좋은 사람처럼 보이면 돼. 아니 사람이. 아니 진짜. 우리들 모두가 만들어가는 즐거운 제주라.